월가형 피터 린치라는 분의 책을 네. 오늘 한번 쭉 읽어볼 텐데 걱정되는 점은 이게 너무 그 옛날 얘기로 잘못된 길로 오히려 가는 건 아닌가. 그 20년 전에 읽을 때보다 지금 읽을 때 더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 투자의 원칙은 뭐 시간을 초월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 피터 린치를 먼저 배웠거든요. 사실 좀 쉬운 투자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실제로 펀드 매니저 할 때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비교적 퍼포먼스 좋았던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저는 이 책부터 시작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보자분들이라면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기관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좋은 주식에 내가 투자하고 있다면 소액 투자자들은 어떤 시장에서든지 버틸 수 있다. 집부터 사라 네.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뭘 좀 아는 분이네. 근데 아 이뻐 집요해. 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6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가 투자는 책과 함께 당연히 매주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아 저희가 조금 못했습니다. 최근에 못한 것도 반 있고요. 네. 안 한 것도 반 있죠. 왜냐하면 좋은 책을 구해야지 하니까 네. 그냥 의무감에서 매번 하다 보면 매주 네. 하다 보면 별로 안 좋은 책인데도 안 좋은 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책도 섞일 수가 있잖아. 네. 선별하느라고. 네. 네. 그리고 또 워낙 읽으셔야 될 책들이 여기 앞에 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시간을 보니까 드린 거예요? 시간을 드렸는데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책 또 선정을 해서 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 역시 뭐 이 책은 저도 뭐 읽진 못했습니다만 이 투자계의 뭐 경전 같은 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탈무드 같은 책. 저한테는 진짜 제가 증권회사 초년병 시절에 처음 접했던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 책이 네. 오. 피터 린치. 네. 피터 린치의 월가의 신봉했던 분이 신봉. 네. 월 누구의 워런 버핏보다도 피터 린치를 신봉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월가 영웅이라는 책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릴 텐데 특히나 혼돈의 시기, 이 변동성의 시기에 다시 좀 기본으로 좀 네. 돌아가서 투자의 마인드를 다시 한번 세팅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 책을 저희에게 또 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이연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거의 피터 린치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은 약간 또 그 말이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동학개미 운동이 막 3, 4, 5월 뜨거웠잖아요. 네. 네, 그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그 뭐 경제신문을 펼쳤더니 그 경제신문의 한 면을 할애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이 테슬라를 뭐 3조 원과 4조 원어치를 샀다 뭐 이런 얘기가 저도 나오더라고요. 봤어요. 네.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거를 좋게 보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게 좀 우려스러운가 하면은요. 이 책에도 그 3장이 제목이 투자인가 도박인가가 이 3장의 네.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똑똑해지셨다고 이제 저도 생각은 하지만 네.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과연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셨는지 네. 이 부분이 약간 좀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몰빵 투자를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뭐 과거에 삼성 그 3월달에도 삼성전자에 몰빵하셨듯이 지금도 테슬라에 혹시 몰빵하신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럽고요. 아, 설마 테슬라에 몰빵? 그러니까 몰빵이라고 하면 한 종목에 네. 다 들어가는 네. 거. 네. 네. 가형 투자 자금을 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우려스러운 거는. 레버리지를 써서까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가장 위험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도 확신은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독특해. 네. 네. 뭐 이제 그런 확신이 있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실 텐데요. 네.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직접 제 주위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올해 그 3월 달에 폭락장에서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그 몇 수백억의 자산가 분들 중에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꽤 있다고 제가 이제 소문을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예.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신 분이라는 게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요 피터 린치가 투자인가 도박인가라는 거에서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가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피터 린치가 요 3장을 적은 건데 이제 주식 투자가 주식 자체는 위험한 게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그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 사람들의 투자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제 보여져가지고요. 네. 그 위험한 세 가지가 네. 공부를 안고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몰빵하는 거, 더 위험한 거는 거기에 이제 레버리지까지 쓰는 거, 이제 그게 네. 좀 위험한 건데 지금 조금 그런 조짐들이 네. 좀 보이는 것 같아서요.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네. 있습니다. 이 시기쯤에 이 책을 혹시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뭐 그런 이유들이 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혹시? 네, 그 이제 3월 달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동학개미 운동으로 이렇게 주식 시장에 진입하신 거를 저는 네.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때는 정말 시장에 싼 종목이 너무 많이 널려 있었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사실 뭐 대공황을 걱정하는 뭐 이런 시기였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용기를 내서 시장에 들어온 거를 굉장히 좋게 저는 바라봤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신 게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네. 시기에 하여튼 좀 기본을 돌아보는 측면에서 네.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쉽게 읽어볼 만한 책이 이 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근데 혹시 소개를 이제 해주실 텐데 약간 걱정되는 점은 이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고전이죠, 고전. 예. 그래서 혹시 시장 상황이나 뭐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네. 너무 그 옛날 얘기로 혹시 지금의 투자자들이 잘못된 길로 오히려 가는 건 아닌가? 네. 그렇진 않습니까? 아, 저도 이제 그 이 책을 읽은 지가 한 뭐 20년 전, 뭐 한 십몇 년 전에 저도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제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봤는데, 네. 그 20년 전에 읽을 때보다 지금 읽을 때 더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 그 독서 클럽을 또 하나 제가 네,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있는 게 네네네. 있는데, 거기서 이번 주에 하셨죠? 네, 네.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는데 네. 그 벤자민 그램의 현명한 투자자가 34년에 아니 그 현명한 투자자는 이제 45년 네. 네, 증권 분석이 34년에 출간된 책인데 그 책을 이번에 읽으면서도 정말 너무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많아서 이 투자의 원칙은 뭐 시간을 초월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책 월가영 피터 린치라는 분의 책을 네. 오늘 한번 쭉 읽어볼 텐데.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기관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책이 사실은 네.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식 투자를 독려하는 내용의 책이거든요. 피터 린치 본인이 이제 펀드 매니저이면서도 펀드 매니저보다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월등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를 독려하는 책이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기관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나름대로 또 개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 나름대로 뭐 일장일단이 물론 있긴 할 텐데요. 네. 사실 저도 지금은 투자 자문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한때는 개인 투자자 생활을 저도 한 5년 넘게 해왔었거든요. 전업 투자를 하셨죠? 네, 전업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 전업 투자자도 해보고 지금 이제 투자 자문사도 해보면은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 투자를 할 때하고 지금 기관으로서 일을 할 때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보의 수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기관 네.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가 갖지 않은 뭔가 고급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는 정말 그 개인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하고 차이가 뭐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요? 네. 아, 그럼 기관 기업 탐방을 가면 더 친절하게 대해주지는 않습니까? 아, 저도 사실 네. 개인 투자자를 하다가 이제 기관이 되면서 그걸 기대를 했거든요. 아, 이제 기관이 됐으니까
뭔가 좀 대접이 달라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전혀 대접이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대접 똑같아요? 오히려 네. 더 경계를 하는 케이스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탐방을 가보기도 하고 기관 투자가로서 가보기도 하고 또 기관 투자가들과 같이도 가보는데 그 법이 바뀌면서 정말 공정공시 부분이 워낙 타이트해져가지고 그걸 알려줬을 때 자기한테 엄청 그 피해가 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전혀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프리미엄을 별로 못 받으실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 투자자들만 탐방을 받는다 뭐 이런 회사들이 약간의 있긴 한데 업무 노드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런 뭐 몇 군데 회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정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더라도 이런 건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기관에 있는 어느 전문 분야 분석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루 종일 그 분야만 그 기업만 공부를 해가고 갖고 오는 정보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취합되는 거니까 네. 이게 훨씬 더 장을 좀 크게 볼 때라든지 뭐 여러 면에서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아, 그런 측면은 물론 있습니다. 기관 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맡은 섹터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철강 어떤 사람은 정유화학 어떤 사람은 반도체 IT 이렇게 각자 맡은 섹터가 있어서 이제 섹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이제 축적된다는 이제 그런 차이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은 그런 기관들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모든 섹터를 둘러보는 이유는 네. 계속해서 시장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뭐 코스피가 2%가 올랐는데 네. 내가 1%밖에 안 올랐으면 이제 그 사람은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타임 프레임을 이렇게 매일 매 분기 뭐 이렇게 시장을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아 누구한테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자기 전문 분야에만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피터 린치 책에서도 그 식루타 종목을 찾아보기 가장 좋은 장소는 내 집 앞이다. 내 집 앞에 있는 쇼핑몰이나 내 집 앞에 내 집 근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 모든 분야에 다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 하던 시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여러 투자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투자 모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투자 모임을 가보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자동차 업계에 근무하신 분도 나오고 또는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문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낫죠. 예, 훨씬 지식의 깊이가 깊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제 네. 친구들은 기업의 연구소에 가 있기도 하고 엔지니어이기도 하잖아요. 네. 몇몇이 이제는 승진을 했으니까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증권사 리서치 센터를 도와주는 일을 부업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전기전자나 기계나 뭐 혹은 뭐 제약이나 혹은 이런 쪽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회사 가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단계가 항상 길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생활을 아주 오래 하지 않는 한 네. 그러면 이거 이렇다는데 이건 어떻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뒤에서 물어보는 과외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딱 그냥 그 정도 수준과 레벨이라는 네. 뜻이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뭐 가끔 하는 강의에서 꼭 이 권유를 드리는데 이제 뉴스를 이렇게 접하는 채널도 좀 다양화하면 좋고 또 하나는 대체로 SNS 상이나 자기 인맥에 이렇게 카톡방이나 전화번호부를 뒤지면 만약에 내가 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전기차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기가 노력하면 대부분 만날 수가 있어요. 사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프로나 이프로도 아 내가 2차전지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딱 생각나는 친구는 없을 수 있는데 네. 아 알아보면 그 친구 있지 소개받고 혹은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SNS 상에서 선의로 그냥 물어보면 아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다 있는데 사실 그 노력은 우리가 거의 안 하고 그잖아요.
방송이나 신문이나 리포트에만 그냥 의존하려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대개는 네. 먼저 공부를 좀 하고 물어봐야지 네. 하는데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주식은 다 올랐어. 일단 사고 공부해야지. 네. 그리고 나서 사고 공부하다가 아, 주가가 떨어지면 공부하기 맞아.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일이 반복됐죠. 네.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그 어드밴티지가 저는 투자를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어드밴티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기관은 어떤 제약이 있냐 하면 이제 이건 공모주 펀드 얘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주식형 펀드라고 하면 네. 무조건 주식을 60% 네. 이상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오면 내가 볼 때는 비싸다고 생각을 해도 무조건 주식을 60%는 사야지. 무조건 사야 됩니다. 네. 장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도 네. 주식 편입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돈이 언제 들어오냐 하면 네. 사실은 장이 굉장히 달아오를 때 비쌀 때 들어오죠. 네. 그때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 사고 싶어도 안 살 수가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비싼 주식이 더 비싸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그 시점에 들어온 고객분들은 이제 결국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책의 주인공인 피터 린치가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죠. 네. 마젤란 펀드가 유명한 거에 어느 해는 대박을 내고 어느 해는 쪽박을 내고 해서 누적으로 수익을 낸 게 아니라 거의 매년 수익을 계속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젤란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그 펀드의 수익률을 다 향유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박 대표님이 얘기한 거예요. 항상 소비자들은 그 펀드 수익률이 제일 좋을 때 들어간다는 거야.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쁠 때 나오니까 마젤란 펀드의 운용자의 퍼포먼스와 그 손님들의 퍼포먼스가 다르다는 거지. 그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내가 뭐 몇십 년 전에 샀으면 지금 뭐 몇십 배가 수익이 났을 그렇죠. 텐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몇십 배가 올랐어도 지금 삼성전자로 큰 돈을 버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시기에 사서 또 안 좋은 시기에 파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이건희 회장만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하죠. 네. 계속 갖고 있으니까. 안 팔았으니까. 네. 자, 그럼 좋습니다. 뭐 개인이 어쩌면 더 기관보다 유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는데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어떤 준비부터 좀 돼야 되는지 네. 그게 뭐뭐 있습니까? 네. 기본으로 좀 돌아가자면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겠죠? 네, 이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책에 4장이 투자자의 자기진단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기진단. 네.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항목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이 피터 린치 이분은 이제 주식 투자에 앞서서 집장만부터 하라고 먼저 얘기를 하세요. 집장만? 네, 집부터 사라 네.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 뭘 좀 아는 분이네. 근데 아 이쁘다. 집요해. 집요해. 네, 네. 계속하시죠. 근데 이제 지금 시기는 여기서 집요하다는 건 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집값이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실 집을 사기 좀 너무 부담스러운 많이 너무 비싸죠. 네. 집값이 올랐긴 한데 하여튼 만약에 한 3-4년 전 4-5년 전에 피터 린치 책을 먼저 읽으셨으면 아 내가 집부터 사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왜 그분의 논리는 뭐예요? 집부터 사라는 게. 아 이제 이게 어떤 논리냐 하면은 만약에 내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집을 팔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조급해집니다. 내가 이제 빨리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이제 집 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마누라한테 엄청나게 구박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아 내가 집 사자고 했는데 집 안 사자. 아, 미국도 그런 모양이죠? 피터 린치가 한 얘기는 아닌데요. 아, 네. 추측하건데. 네. 아니, 그러면 박 대표님 얘기 아니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마누라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 집 안 사고 투자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집 사는 거에 반대를 했는데 하여튼 이제 집을 사게 되면 집이 있으면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좀 투자가 안 되더라도 아니 뭐 집 있는데 먹고 살 집이 있으니까 뭐 그냥 이제 걱정이 없는데 만약에 집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한 돈을 잃게 되면 굉장히 큰 위기감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피터 린치가 조언을 하는 게 집장만부터 하라. 예. 그래야 이제 마음가짐이, 주식 투자하는 마음가짐이 좀 여유로워진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하는데, 2, 3년 안에 쓸 돈으로는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네. 합니다. 여유 돈으로 투자하라. 네. 올해 3월 달에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한 50%씩 한 달 만에 쭉쭉 빠지고, 또 한두 달 사이에 뭐 100% 200%씩 오르고, 뭐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그렇죠. 시장이라서요. 여유 돈이 아니고서는 사실 그 시기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 돈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거 굉장히 좀 상식에 좀 반할 수가 있는데, IQ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내심이나 상식, 공포감을 그냥 무심히 넘길 수 있는 태도, 또 독자적으로 생각하려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포감을 어떻게 무심히 넘길 수 있죠? 사실 인간인 이상은 그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좀 단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그때는 사실 공포감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3월 폭락 때는 공포감이 아니라 흥분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네. 투자의 대가들, 뭐 제가 아는 박성진 대표도 그렇고 정체진도 극도로 흥분하던데 그때. 와 네. 이런 기회가 네. 있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경험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맞아. 듭니다. 네. 상황은 똑같았는데 네. 경험이 쌓이다 네. 보니 네. 아, 이조차 빨리 지나갈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드셨다는 거죠. 뭐 저는 사실 이제 이 코로나로 폭락하고 나서 이게 회복되려면 사실 뭐 최소한 6개월, 1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반등하고. 6주도 안 걸렸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피터 린치 맨 마지막 장에 피터 린치가 어떻게 결론을 맺는가 하면은, 우리는 주식에 투자할 때 인간의 본성,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의 미래의 번영을 전반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의 강한 신념을 흔들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마지막을 맺고 있거든요. 나라 망하기 전에는 쫄지 마라 그 말인 네, 자본주의가 망하기 전에는 사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볼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요? 네. 그 얘기도 이제 피터 린치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네. 46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좋은 주식에 내가 투자하고 있다면 소액 투자자들은 어떤 시장에서든지 버틸 수 있다.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똑똑한 바보, 즉 전문 투자자들이다. 사실 피터 린치가 이 기관 투자자들을 좀 뭐 똑똑한 바보라고 이 책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10월 대폭락에서 발생한 손실은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갔다. 네. 손실을 본 사람은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신용거래자, 차익거래자, 프로그램의 신호에 따라 주식을 매도한 펀드 매니저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그렇죠. 특징이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위험한 거는 그 폭락 때 내가 팔면 위험한 겁니다. 내가 이제 그 폭락 때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실현해버리면 이제 그게 나의 손실이 돼버리는 건데, 사실은 그 기업 가치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식은 얼마든지 뭐 20, 30%씩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피터 린치가 주식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라, 이 얘기들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그 폭락에 견딜 수 있고 주식을 안 팔려면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먹고 살 집이 있으면 그런 든든한 마음이 생기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 레버리지를 가져다 썼다. 본인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는 그 팔게 되는 네. 팔리는 것이니까 네. 아, 진짜 3월 19일 날인가 뭐 18일 날인가 그 어간에요. 제 베프가 있거든요. 베스트 프렌드. 네. 아, 전화를 했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 말해보라 그랬더니 돈을 좀 차용해 줄 수 있냐. 근데 지금은 아니고 혹 내일 내가 전화할 수도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이니까 혹시 여유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일 더 빠지면은 다 반대매매가 나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저기 친한 친구라서 네.
원래 개인 간의 동거를 잘 안 하는 게 제 신조인데 일단 내일 상황 보고 전화해라 이렇게 끊었어요. 근데 그게 3월 19일 날이니까 반등하기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참 이후 그 친구는 주식 한 주도 안 팔리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와 내가 진짜 그날 하루만 더 빠졌으면은 난 완전히 그냥 개털 날 뻔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누구야? 절대 그거 쓰지 말랬잖아. 진짜로 그 리얼한 건데. 야 그런 상황을 내가 옆에서 보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그래도 이게 이 나름대로 투자의 세계 20몇 년 있었고 제일 베푼데도 그걸 내가 못 말렸네. 네? 그래서 그런 후회가 좀 되더라고. 진짜로. 네. 신용 쓰는 게 그만큼 위험하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네. 아주 위험할 수 있다. 네. 이해는 되시죠? 신용을 쓰는 분들의 마음을. 저도 사실 그 지금 한 20년 투자를 해왔는데요. 저도 사실 신용을 가끔씩 씁니다. 네? 근데 이제 언제? 제가 개인 투자자 시절에 저도 신용을 가끔씩 썼는데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썼던 신용은 제가 예를 들면 투자 자금이 100이라고 하면 그냥 뭐 한 5 뭐 6, 105, 106. 네, 뭐 이런 수준으로 이제 뭐 그것도 이제 기간이 뭐 한 1개월, 2개월. 내가 정말 이건 싸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이미 주식에 뭐 돈이 다 들어가 있어서 다른 거를 팔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럴 네. 경우에 다 그렇게 신용을 써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다 그래서 신용을 써요.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그렇게 하여튼 이제 100이라면 뭐 한 5, 6 정도 그것도 이제 가급적이면 뭐 한두 달 안에 갚을 이제 생각으로 이제 쓰기는 했었는데 네. 하여튼 이제 신용을 쓰게 되면 가장 큰 리스크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금 뭐 이프로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다들 이제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저도 네. 이제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아, 맞아. 이게 그렇지. 맞아, 맞아. 한번 써보면 그렇지. 네. 맞아. 습관이 되고 네. 또 점점 이게 액수가 커지게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초창기에 이제 그렇게 좀 하긴 했었는데 네. 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뒤부터는 뭐 저도 신용을 안 쓰고 실제로요. 네. 제가 아는 선배님도 주식 규모가 수백억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 손절매 좀 쳤어요. 다행인데 어쩌다 그랬어요. 대출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형님. 당신 돈이 얼만데 대출을 받아 저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모르는 소리야. 주식은 레버리지야. 원래 그런 거야. 근데 평생 써온 거예요. 천만 원 할 때부터. 아. 저는 혹시 말씀을 저는 20몇 년 투자하면서 신용이랑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걸 용인할 수가 없어요. 제 그 이자율을. 저는 채권을 했기 때문에 미쳤나 봐. 내가 그 안전한 주식까지 담보로 맡겼는데 이자율을 지금도 증권회사 가면 신용 이자율이요 5, 6%, 6, 7% 할걸요? 주담보 대출 비.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아니다 내 크레딧 좋은데 담보도 맡겼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난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냥 주식으로 계속 수익을 내고 손해본 사람들은 그 이자율에 대해 되게 둔감하시더라고. 아니 뭐 한 방이면 상한가인데 무슨 절대 안 그런 거지. 그래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유 자금으로 하되 레버리지는 가능한 쓰지 마라는 게 이제 이 투자를 시작할 때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고.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전략들이나 이런 것들도 소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조금만 더 부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제가 IQ보다는 인내심이나 네. 상식이 더 중요하다고 피터 린치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투자를 할 때도 그 이제 피터 린치는 헛똑똑이들을 좀 경고를 많이 합니다. 헛똑똑. 네, 기관 투자자들을 헛똑똑이라고 피터 린치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뭐 기관 투자자긴 하지만 하여튼 이제 보면은 예. 너무 머리를 쓰면 예. 오히려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그 이제 머리를 쓰게 되면 그 자꾸 예측을 하려고 하게 돼요. 사람 예측을 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서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될지 디플레이션이 될지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또는 코로나가 뭐 언제 끝날지 또는 경기가 뭐 V자로 회복될지 뭐 U자로 할지 아니면 L자로 뭐 지지부진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예측해서 그렇죠. 예, 언제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하게 반등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예측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신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 뭔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더 막 잘 알게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지식을 막 내가 얻은 것 같아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추구하고 뭐 종목을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런 거에 머리 쓰지 않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앞으로도 돈을 잘 벌지 이런 데 집중을 하면 다른 거 그냥 다 그 신경 쓰지 않고 하면 오히려 투자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는 IQ로 하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상식으로 이 기업이 코로나에도 망하지 않고 계속 뭐 살아남고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 것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충분히 싸다는 게 느껴지면 그냥 그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너무 많은 머리를 쓰는 것보다 훨씬 투자가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근데 대표님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인데 예를 들면 대표님처럼 같이 투자하는 분들은 시황에 대한 생각을 별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안 한다라고 얘기하시고 극단적인 경우에 뭐 존리 대표 같은 경우 시황을 물어봐 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의 어떤 수익이라든지 뭐 진보냐 태보냐 뭐 좋아지냐 나쁘냐 뭐 이런 것만 보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개월 전에 그죠? 네, 3월 달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 지금 주식 투자할 땐가 안 할 땐가 또 경기 사이클은 또 이게 주식 투자할 때인지 아니면 주식을 더 많이 늘려야 될지인지 아니면 좀 줄여야 될지인지에 대한 그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건 너무 우리한테 가혹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타이밍에 대한 그러니까 개별 종목 사고 팔고에 대한 타이밍까지는 모르나 전체 경제 상황이나 어떤 금융 컨디션을 생각해서 주식 비중을 늘리고 줄여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그 현명한 투자자 책을 보면 벤자민 그레엄도 지금 내가 어느 만큼의 위치에 있는지 지금 시장이 어느 만큼의 위치에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가늠해 보는 일은 하셨거든요. 예. 그게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뭐 앞으로 뭐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런 경기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전체 이익이 얼마 정도 되는데 예. 지금 뭐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니까 지금 시장이 과열이 된 그 어느 정도 과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이제 감으로 좀 느껴보는 뭐 이런 정도로는 그 가늠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정도로는 시장을 대충 한번 느껴봅니다. 예를 들면 탐방을 다녀보면 예.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난 3월달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 주식이나 사도 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다들 뭐 100% 200%씩 오른 주식들도 꽤 많아서 지금은 고르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어떤 시장이 지금 고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과열 기미가 있다 뭐 이렇게 기고는 있습니까? 그래서 현금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군요. 네. 뭐 그 정도는 이제 크게 보긴 보지만 타이밍을 그렇게 되는 건 결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안 하는 게 좋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뭐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게 또 있습니까? 네. 이제 피터 린치가 이제 요 책 2부에서 종목 선정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기업은 사면 안 되는지 뭐 이제 요 얘기를 2부에서 하는데요. 이제 재밌는 게 그 10루타 종목을 찾아보기 가장 좋은 장소는 집 근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루타 종목. 네. 본인 와이프가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잘 나가는 팬티 스타킹을 발견해서 이제 그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FNF라는 회사가 있는데 MLB 네, 디스커버리라고 굉장히 잘 나가는
점퍼랑 아, 예. 네. 그 파카 만들었는데 뭐 그런 회사들을 보면 아, 주위에 디스커버리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많더라고요. 게 예. 보이면 아, 이 회사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은 테라를 요즘 사람들이 또 많이 먹더라. 테슬라. 테슬라. 네, 테슬라. 그러면 이제 하이트 질러에 관심을 가져볼 네.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피터 린치는 주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구하긴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꼬꼬면이라고 네. 열풍이 한번 불었습니다. 아 팔도. 네. 그리고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일시적인 인기인지 네. 아닌지 그걸 어떻게 네. 알고 돈을 묻느냐 하는 네. 거죠.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주위에서 그렇게 어떤 제품이 이렇게 막 히트를 할 때 이게 방금 이 프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게 히트인지 네. 아니면 이게 뭐 3년 4년 계속 롱런 할 건지 사실은 이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주위에서 예를 들면은 뭐 테슬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많더라 라는 걸 발견해서 이제 주가를 보면 이미 주가는 바닥에서 한 100% 올라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처럼 이렇게 주위에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그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의 말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무조건 네. 집 근처에서 아이디어를 구하라는 이제 그 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잘 아는 곳에 투자하라는 말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으면 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반도체나 휴대폰 네. 지금 뭐 흐름이나 앞으로 추이를 더 잘 알 수 있을 테고 또 뭐 그 자기가 하여튼 근무하는 일에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게 또 내가 지금 생활하면서 하는 거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정도로 이제 피터 린치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가 이제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내가 뭐 테슬라를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걸 발견하면 이제 그거는 그냥 아이디어의 출발이 되는 거고요. 이 유행이 얼마나 갈지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회사가 이 제품이 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주가는 이걸 이미 이 유행을 이미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따져보는 그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가 그냥 집 근처에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피터 린치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라고 했냐면 식료품을 살 때만큼의 노력을 종목 선정할 때 기울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할 것도 없네.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의 노력조차 안 기울이더라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뭐 하이트 질러 좋더라 그러면 그런가 그냥 따라서 산다는 거죠. 근데 그 최소한 식료품을 살 때만큼의 노력은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이 말을 그냥 곧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피터 린치 정도의 이제 그런 내공이 갖춰져 있고 오랫동안 투자를 한 투자 고수라면 기업을 그냥 한 1, 20분 정도 들여다보면 아 지금 살만한지 아닌지 대략은 파악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여튼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투자를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굉장히 팔랑기가 있어요. 진짜로 사람 정말 좋고 성실한 친구인데 제가 한참 되었는데 제가 주식 좀 많이 하고 좋아할 때거든요. 잘 되고 계속 전화가 와요. 야, 뭐 사야 되냐. 가끔가다 이제 제가 이제 좀 사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야 누구야 이거 이렇게 해서 얘기 들어봐. 그러면 전화 의무로 뭐가 되는 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있잖아. 그 무슨 소리야? 타고 있는 거야? 전화 통화하면서 들어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야 그럼 어떡하냐?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닌 척하면서 그 묵음으로 해놨겠지 또. 그냥 아니 왜냐면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그게 아니라 100% 이제, 의존.
어련히 했겠지 공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알려준 사람이.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어 사전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참고서를 어떻게 믿겠어요? 띵띵띵 소리가 막 나. 선생님이 알아서 공부해서 내놓은 게 참고서면 난 그걸 믿어야지. 답만 보면 되니까. 그럼 경제학 서적도 그거 믿고 믿는 거지. 진짜일까?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하면 세상 못 살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주위에 뭐 제 친구나 뭐 아는 사람이 뭐 사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한 뭐 10년 전쯤 이럴 때는 이제 얘기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얘기를 안 해줍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이 저한테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투자하고 있는 20종목 중에 한 종목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이 설사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저는 타격이 없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 종목만 사거든요. 그래서 그거밖에 모르지.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네. 피터 린치가 요 책에서 또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437페이지에 네. 보유 중에 신경을 꺼도 되는 주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잘못 착각해가지고 네. 내가 일단 주식 사면 나는 10년 묻어둘 생각으로 주식을 사는 거니까 이제 그냥 잊어버리고 있겠다. 이걸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완전 착각이라는 거죠. 네. 피터 린치 얘기처럼 보유 중에 신경을 꺼도 되는 주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물론 10년은 아니고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그 투자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네. 그 얘기가 한번 사서 3년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묻어두는 게 아니라 계속 저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이 기업이 제대로 제 아이디어대로 지금 회사가 경영이 되고 있는지 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그거는 이제 그 뉴스도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요. 이제 경제신문이나 이런 신문을 보면 이제 그 기업에 대한 4종목 검색 네 이제 검색을 해도 되고 이제 뭐 뉴스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받다 보면 그 기업에 대한 뉴스들이 그 자동으로 오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아시잖아요. 네, 그런 뉴스들을 보고 네. 또 한 3-4개월에 한 번 정도는 회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기업 탐방을 직접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총회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회사가 네.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이 모니터링 주기가 너무 짧은 것도 곤란합니다. 뭐 매일 체크를 하고 뭐 매주 체크를 하고 이렇게 뭐 기업이 뭐 매일 매주 바뀌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모니터링 주기가 짧은 것도 곤란하긴 하지만 하여튼 뭐 3개월이나 반기 뭐 1년에 한 번씩은 기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만약에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대로 안 되면 그건 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틀리면 이제 파는데 그 제가 종목을 추천했던 친구는 이제 그걸 계속 들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친구한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줬는지 저는 추천해 주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친구가 그 종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회사가 지금 뭐 주가가 빠졌는데 뭐 어떻게 팔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옛날에 팔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해주고 팔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 함부로 이게 종목을 추천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는 2019년 여름부터는 절대 개인적으로 종목 얘기를 안 합니다. 이연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지 투자자문회사인데 네, 맡기면 그 종목 다 알아서 사주는데 물어본다는 건 정말 그렇지 거지, 그런 일이지 상도에 어긋난 네.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방법들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혹시 뭐 이 얘기는 꼭 좀 해주셔야 된다 빼먹으신 거 있습니까? 아까 이제 맨 처음에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오히려 투자를 하는데 훨씬 더 큰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투자를 하고 싶을 때 투자를 하면 되고 본인이 잘 아는 종목에 잘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하면 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 그 전문가 조언을 들으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데 그렇죠. 예.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으면 뭐 좀 더 그 투자 성과가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피터 린치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피터 린치 20장 제목이 네. 전문가 5만 명이 모두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 5만 명이요? 네. 이제 내가 투자를 하려면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본인이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100% 듣고 그렇죠. 그대로 네, 투자를 그럼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최종 결정은 결국 본인이 내려야 되고 내가 그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면 사실은 그 종목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를 할 때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아까 맨 처음 얘기했듯이 이제 내가 정말 잘 아는 분야, 내가 잘 아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좀 일관되게 한 메시지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투자가 잘 안 되실 때는 어떻게 그 방향 전환, 기분 전환 혹은 뭐 합니까?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운동을 하세요? 아니면 책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혹은 그냥 산으로 가세요? 아니면 공부를 더 하세요? 뭐. 저는 투자가 안 되신 적이 없어요. 아니요.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잠자고 일어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나이 때. 잠이. 그러면. 그런데 하여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뭐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책을 읽으려거나 뭐 이제 이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럼에도 그 생각이 계속 달라붙어서 네. 이제 안 떨어지죠. 근데 네. 이제 푹 자고 나면 이제 그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면 하여튼 이제 주무시는구나. 그냥 잊어버리, 예, 잊어버리. 저 말이 맞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정신의 뭔가 같지만 네. 사실은 육체적인 결과의 반영인 경우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이제 그런 일을 하도 많이 당해봐서 지금 20년 투자를 하면서 당해봐서. 네, 그런 일이 반드시 발생하거든요. 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2000년 IT 버블 때도 IT 주식만 갔었고 또 불과 몇 년 전에 차화정 장세에서는 차화정 주식만 갔었고 뭐 그런 상황들이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믿는 거는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한 20년 투자를 하면서 그 제가 깨달은 거는 이 가치 투자라는 게 인간 본성에 기반해서 나온 투자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가치 투자는 결코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 네, 사라질 수 없는 투자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고 그냥 뭐 요즘은 좀 무덤덤해졌죠. 왜 인간 본성이 살아있는 한 가치 투자는 왜 늘 유효해요? 인간 본성이 이제 사실 그 공포와 탐욕 아까 이제 공포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 공포와 탐욕이 인간 본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그 언제 주식에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냐 하면 내 주위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돈 벌었더라 하면 이제 그때 주식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특정 회사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뭐 대한민국의 플랫폼 기업들 뭐 일부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퍼가 뭐 100 이렇게 나오거든요. 퍼가 100이면 뭐 하여튼 회사가 지금 상태로 성장하면 그 100년 후에 본전을 뽑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주식이 굉장히 과열되는 주식들이 생기고 또 반대로 이제 그런 플랫폼 기업이나 뭐 전기차가 아니면 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생기고 그게 이제 인간의 그런 행동에 의해서 저평가 기업, 고평가 기업이 자연히 만들어지는데 네. 이 세상은 평균 회귀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듯이
아무리 성장주라 하더라도 뭐 하늘 꼭대기까지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하고 인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나온 게 이 가치 투자라서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은 평균 회귀가 작동하는 곳이니까 그 시기에 투자를 하면 반드시 수익이 난다는 게 이제 가치 투자의 철학이라서요.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가치 투자를 하면 항상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가치 투자자들도 뭐 3년, 4년 시장에 계속 뒤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됐던 그 세스 클라만이란 분도 굉장히 유명한 가치 투자자 분이고요. 뭐 찰리 멍거, 워렌 버핏 이런 분들도 과거에 뭐 2년, 3년씩 계속 시장에 뒤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IT 버블 때 워렌 버핏 참혹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이제 가치 투자는 끝났다. 가치 투자는 이제 안 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근데 그거는 인간 본성하고 세상에 작동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잠깐 쉴 수는 있지만 뭐 그 잠깐이라는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에게 최근에 주문하는 게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치 투자도 하나의 도그마다. 아니 무슨 그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가치만 가치냐. 아까 PDR이라는 얘기를 하셨으나 그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가치가 얼마나 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유연할 수는 없을까? 아니 뭐 굳이 그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사대부라고 그러나 그 선비들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냐. 이 삶이라는 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던 공부가 세상에 없어지냐 이렇게 얘기했듯이 가치 투자의 관점도 좀 다이나믹하게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심한 경우에는 야 가치 투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런 그 논점이나 일종의 비난 어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가치 투자자하고 그 이제 가치 투자의 반대편에 지금 섰다고 제가 보이는 게 이제 성장주 투자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가치 투자라는 말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제 저도 성장주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장주를 너무 비싼 가격에 사는 거를 경계를 하는 게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성장주 투자자분들은 가격을 불문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가치 투자자하고 그 성장주 투자자분의 결정적인 차이는 미래에 대한 태도라고 봅니다. 이 미래를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나의 뛰어난 통찰로 내가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 성장주 투자자분들인 것 같고요. 가치 투자자들은 미래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게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장주 투자자랑 가치주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미래에 대한 태도, 이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같은 가치 투자자하고 성장주 투자자분들은 세상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것을 사시는 거죠. 테슬라도 보면 지금 도요타나 지금 상장돼 있는 뭐 모든 자동차 회사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 테슬라 시가총액이 더 크다고 들었는데요. 그 논리가 테슬라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1등 회사가 될 테니까 지금 이 내연기관의 1등 회사보다 시가총액을 더 높게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랑 똑같냐 하면 테슬라가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1등이 될 거를 100% 확신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물론 지금은 테슬라가 1등 회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근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1등이긴 하지만 한 15년, 20년 전에는 야후가 1등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야후가 될지 구글이 될지는 지금 상황에 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자분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하여튼 그 성장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고 미래를 확신한다는 네.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공부하고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내가 정말 여유 자금으로 충분히 그 회사를 공부하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이제 그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그 종목에다가 몰빵을 한 게 아니라 일부 자금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한번 투자를 해볼 수도 있지 않나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책장에 좀 꽂아놓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라든지 뭐 일단 한 번씩 쭉 읽어보면 좋을 그런 책이 아닌가. 아니, 책 자체가 재밌어요. 그 저기 어렵지 않고 뭐죠? 현명한 투자자나 증권 분석 같은 유에 사실 굉장히 진도가 안 나가는 책이 아니라 한번 잡으면 술술술술 익힙니다. 그리고 오 진짜 그랬었네. 나도 이렇게 할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책이에요. 네. 네. 자 피터 린치의 아주 클래식 같은 책 월가의 영웅 오늘 우리 박성진 대표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내가 투자를 한다, 투자에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책장에 하나씩 꽂아 놓으셔도 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번. 저 안 읽어야지. 읽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그 우리 박성진 대표님은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뭐 이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접하셨을 때 저는 이 피터 린치를 먼저 배웠거든요. 사실 좀 쉬운 투자잖아요. 네. 사실 그죠? 뭐 안전 마진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그리고 집 주변 그래서 그렇게 제가 실제로 펀드 매니저 할 때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비교적 퍼포먼스 좋았던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저는 이 책부터 시작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청구자분들이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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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 투자자문 박성진 대표님과 함께한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투자는 책과 함께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우리 박성진 대표님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현 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